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엑셀 프로그램의 데이터 정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정렬이란 주어진 자료를 일정한 순서에 의해서 차례대로 재배열하여 값을 빠르게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이러한 정렬에는 크게 오름차순이라는 기능과 내림차순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우리가 원래 외웠던 순서가 올바른 오름차순입니다. 이를테면 가나다라 1, 2, 3, 4, A, B, C, D처럼 우리가 원래 알던 순서가 오름차순이고요. 흔히 역행이라고도 하죠. 거꾸로 하시면은 내림차순입니다. 예를 들어서 라다, 나가, 5, 4, 3, 2, 1, D, C, B, A처럼 거꾸로 한 순서를 우리는 내림차순이라 부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재 표가 하나 있는데요. 먼저 가격, 숫자 데이터를 이용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정렬하고자 하는 열 아무데나 커서를 둔 상태에서 상단의 데이터라는 메뉴 안에 정렬 및 필터라는 그룹 안에 첫 번째에는 오름차순 아이콘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과 동시에 작은 숫자가 위로 올라갔고요. 큰 숫자가 아래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이러한 순서를 저희는 오름차순이라 부릅니다. 동일하게 가격의 커서를 둔 상태에서 이번에는 아래에 있는 내림차순 아이콘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과 동시에 내림차순은 큰 숫자가 위로 올라가고요. 작은 숫자가 아래 내려갑니다. 이런 순서를 저희는 내림차순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오름차순 하시면은 1, 2, 3, 4가 순이 되는 거고요. 내림차순 하시면은 역행이 됩니다. 큰 숫자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문자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보시면은 지역이 있는데요. 지역 아무데나 커서를 둔 상태에서 오름차순 아이콘을 클릭했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가나다 순 정렬이 되고요. 내림차순 아이콘 클릭했을 경우에는 히읗이 위로 올라가고요. 기읒이 내려가죠. 이 순서를 저희는 내림차순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정렬 기준이 하나이실 때는 이렇게 아이콘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방금 아이콘 클릭하실 때마다 첫 번째 가격 정렬은 해제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아이콘 이용하시면은 정렬 기준이 하나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렬 기준 여러 개이실 때는 아이콘 이용하지 마시고요. 정렬 대화 상자 이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정렬하고자 하는 표 아무데나 커서를 둔 상태에서 이번에는 데이터라는 메뉴 안에 가운데 있는 정렬 대화 상자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네, 그럼 정렬 대화 상자 실행이 되시는데요. 첫 번째 조건은 가격으로 한번 해볼 거고요. 정렬 기준은 오름차순으로 한번 해볼게요. 기준 추가도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조건은 지역을 할 거고요. 정렬 기준은 내림차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지정한 명령어는요. 가격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하실 건데 만약 동일한 가격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을 기준으로 정렬하겠다라는 명령어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기준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기준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격이 오름차순 순서로 정렬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동일한 가격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로 된 게 보이실 거예요. 가격이 먼저 기준이고 동일한 가격 같은 경우에는 내림차순 지역으로 나오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정렬 기준이 여러 가지일 때는 정렬 대화 상자 사용하시면 좋고요. 참고로 정렬이라는 기능은 있는 것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순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렬하고자 하는 표 아무데나 커서를 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데이터에 정렬 대화 상자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기존의 정렬 기준을 한번 삭제하시는 걸로 하고요. 지역을 기준으로 정렬하실 건데 이번에는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아니라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해 볼게요. 말 그대로 사용자가 목록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클릭해 볼게요.
네, 목록 항목에다가 새로운 정렬 기준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동래구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런 다음에는 해운대구, 그런 다음에는 강서구, 마지막에는 남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렬 기준을 만드신 다음에 추가 누르시면 돼요. 보신 것처럼 추가되는 게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시고 확인 눌러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지역이 동래구, 해운대구, 강서구, 남구가 나온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 지정 목록 이용해서 정렬 기준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참고로 사용자 지정 목록은 정렬할 때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우기 핸들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동래구라 쓴 다음에 채우기 핸들 한번 끌어볼게요. 네, 채우기 핸들 기능에도 적용이 되시죠? 네, 참고로 사용자 지정 목록은요, 다르게 들어갈 수도 있으시거든요. 파일이란 메뉴 안에 왼쪽 아래에 있는 옵션 누르시고요. 네, 엑셀 옵션 대화 상자에서 가운데 고급 누르시면 돼요. 스크롤바 맨 마지막 내려가 볼게요. 그럼 아래 보시면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 있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추가했던 게 목록에 표시가 되시고요. 새로운 것도 하나 추가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엑셀 기초 수업 또 추가해 볼게요. 추가된 게 보이시죠? 확인 눌러 볼게요. 네, 또 확인 누르시고 한번 해볼게요. 엑셀 쓰고 채우기 핸들 끌어 볼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채우기 핸들도 되죠? 네, 참고 내용인데요. 정렬하고자 하시는 표는 제목행이 병합되어 있으시면 안 되세요. 뭐 현재 보시는 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제품명, 분류라는 제목행이 병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정렬 한번 해볼게요. 정렬하고자 하는 표 아무데나 커서를 둔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데이터에 정렬 대화 상자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러시면은 지역, 제품명, 분류까지는 잘 나오시는데 가운데 보시면 열F, 열H처럼 제목행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합을 해제하신 다음에 정렬하시면 좋습니다. 한번 취소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병합된 거 해제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병합되어 있는 셀 블록을 잡은 상태에서 홈이라는 메뉴에 병합 아이콘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과 동시에 병합이 해제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원래 내용은 블록을 잡고 컨트롤 C 복사하신 다음에 아랫부분에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런 다음에 ESC 또는 컨트롤 D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컨트롤 D 누르시면은 윗셀의 내용이 복사해 나오는데요. 컨트롤 D 누를게요. 보시는 것처럼 위에 셀 내용이 복사되죠? 이상 다시 한번 블록을 잡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데이터에 정렬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다시 한번 들어가시면 지역, 제품명, 1월 가격, 1월 판매 수량 올바르게 제목에 인식되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 제가 한번 지역을 기준으로 정렬 한번 해볼게요. 네, 정렬이 진행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참고사항인데요. 표 본문에, 표 내용에 병합된 셀이 있으시면은 아예 정렬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렬하고자 하는 표 블록을 잡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정렬 들어가신 다음에 지역을 기준으로 정렬 한번 해볼게요. 확인과 동시에 네,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표 안에 병합된 셀 있으시면 꼭 해제하신 다음에 정렬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데이터 정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